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천하건대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애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으나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절망과 낙심을 넘어 뭐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지요. 예. 처음부터 한번 기억이 나시나요? 복기를 해볼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통해 관계를 넘어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절망과 낙심을 넘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죠. 예, 내일 하나 또 있습니다. 다윗은 사면초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나단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결국은 요나단도 매여 있잖아요. 자기 집에 매여 있고 또 아버지 사울에게 매여 있습니다. 악한 인연에 매여 있고 세상 죄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가 환난을 이겨내고 또 그에게 피난처가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불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에게 사인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시지만 최종적으로 그에게 의지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승리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잘 지켜야 한다. 저희가 교회에서 좋은 사귐을 가지면 굉장히 기뻐하고 또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의 사귐과 같은
그 에베소의 장로들과 바울 사도와 같은, 에바브로디도와 바울과 같은, 또 디모데와 바울과 같은 그런 우정, 또 그런 사랑, 또 그런 기도와 복음의 동역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 것이 일생의 축복이고 또 자산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 있느냐?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냐? 그렇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살겠죠. 또 그쪽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아니에요? 예. 아마 여러분에게 그런 선택의 시간들이 올 겁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쪽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의존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 공백에 내가 의존하는 것과 의존되지 않는 것 사이에서 상처를 입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의 자리에는 반드시 죄가 와서 기생합니다. 죄가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든지 아니면 선한 기대를 하다가 실망을 하든지 그 상처와 실망의 자리에는 반드시 와서 죄가 기생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악한 일이나 나쁜 일이나 손해본 일, 큰 질병에 공격당하는 일, 그를 통해서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공백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약해진 틈을 타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데 그게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면 죄는 그것을 공격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교회 적당히 다니고 예배도 적당히 거리를 두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죠. 예. 완전히 장악해서 우리를 하수인으로 삼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열심히 사모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섭섭함이 있고 뭔가 상함이 있으면 그건 뭐 교회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아니면 놀랍게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어떤 장로님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 상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상처란 뭐냐면 간격이거든요. 그리고 빈자리 공백입니다. 빈자리는 두 가지밖에 채울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의 빈자리는. 성령으로 채우거나 아니면 죄로 채우거나 악한 영으로 채우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환란을 당할 때는 이기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지나치게 잘 되는 것도 우리가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아온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요. 필요보다 잘 되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명약 관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한 환란으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안 그럴 방법이 없어요. 아무 일 없이 좀 살면 안 될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공간에는 죄가 반드시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는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공간이, 빈 공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되 의존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갈 곳이 없을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요나단을 붙들고 늘어졌다면 그래서 나를 어디 숨겨줘. 어떻게 하든지 우리 둘이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는 수없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니, 사람은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막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도 막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있는 사람은 하나도 그게 막연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막연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도 그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하게 될 거예요. 예. 추상적인 기도와 막연한 신앙 속에 실제로는 사람과 보이는 돈과 예, 내일의 일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막연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마치 내가 하나님 때문에 걸레질을 한다, 하나님 때문에 가서 저것을 가져온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물론 약간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전혀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의인화해서 하죠. 자동차와도 예, 말을 걸고 주고받고 대답하고요. 물건과도 어디 있지? 예, 마치 지능이 있고 발이 있는 존재처럼 우리는 그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상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쓰레기 취급을 할 거예요. 잊어버리면 어때? 예, 망가지면 어때? 그런 사람은 직장 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예, 망가지면 어때? 예, 내가 기억 못하면 어때? 그래 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치 살아있는 존재인 양 대우를 하게 될 때 우린 일 잘하게 되는 거예요. 너 어디 있니? 내가 어디다 뒀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응답이 올 거예요. 아, 두 번째 서랍 뭐 밑에 있어요? 아, 맞아. 그렇지. 내가 거기에다가 두었지.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내가 지금 왜 피곤하고 그런데 부지런하게 그 일을 다시 기억해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나와의 약속과 같은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성실한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왜 늦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해야 되나요? 다 죽어버린 것들인데, 예? 내 몸이 더 중요한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하나의 스케줄을 의논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고 보듬어주시고 그렇게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일한 대적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과 경쟁자가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떡 막고 가리고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모임도 너무 잘 되면 안 돼. 순모임이 너무 잘 되면 제가 봐도 보여요. 예배가 약화되겠구나.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순모임 너무나 좋아가지고, 요즘은 그런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전에는 그랬어요. 토요일 날 주일 새벽 1시까지 모여서 한대요. 그 예배 때는 와서 다 졸아요. 은혜도 없어. 우리끼리 나눔이 훨씬 더 좋아. 그건 잘못된 거죠. 네. 제가 순모임을 질투하는 거 맞아요. 네. 질투하는 거 맞은데, 네.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좋지 않아요. 교제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절망과 낙심이 그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는 위로받아야 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고 누군가가 와서 만져주면,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고 또 함께 해주고 또 의인의 기도로 그를 치유하고 낫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으로 내 믿음의 일을 대신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 제목은 무성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기도 제목을 낼 때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성도, 성도, 성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은 성도니까 대우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대우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대우받으면 하나님은 저절로 대우받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늘 그랬는데 네가 잘 먹는 것만 봐도 나는 배가 부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는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드셔야지. 맞죠? 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우리는 그 영광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에 늘 성도를 위해서, 그런데 굉장히 좋은 말인 건 한데, 예? 여러분, 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또 뭐예요? 성도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공동체. 저는 그것을 케어 공동체라고 불러요. 케어 공동체. 그래서 did you know? 아세요? 누가 지금 입원했대요. 아, 우리 아이가 또 골절이 됐대요. 아니면 학교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모두가 거기에 대한 불안 공동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빨리 가서 도와야 될 텐데, 어려움이 있는데 빨리. 그 자동차님이 퍼졌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골목에 지금 있는 거예요. 누가 빨리 데리러 가야 될 텐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SOS를 치고 또 도움을 구하고 와서 도와줄 사람도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케어 공동체가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종을 울리죠? 무엇을 위해서 케어하죠? 보통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상처 공동체가 됩니다. 누구는 되게 빨리 와주던데 이번에 새로운 순장님 오지도 않아. 전화했더니 알았어요. 기도할게요. 그러고 말아요. 기도할 때가 아니라 지금 데려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서로 주고받지 않으면 뭔가 공백이 생기기 시작하고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 한 순을 2년, 3년, 4년, 5년 하면 대면대면 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뭔가 간격이 생기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돌보고 케어하고, 굉장히 좋지만 우리는 사랑이 많아요. 그리고 서로 섬기고 돌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마음들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려던 그 마음들이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영광받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3번 밥 대접하면요, 그 사람이 낮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4번 대우하고 나면요, 그 사람이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은요 그렇게 존경스럽지 못해요. 고맙긴 하지만 왠지 뭔가 빚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랑의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영화는 보면 어때요? 예, 스릴러 영화이든지 반드시 사람에게 의지하죠. 물론 배신당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창고에 숨어있으라면 숨어있고, 일어나지 말라면 일어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동료 목회자들도 사람을 의지하는 일들을 많이 보고 겪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인생에는 바로 그런 마치 먹이사슬과 같은 인간관계가 조직되어 있을 뿐이에요. 명함집을 잘 관리하는 분들, 주소록을 성경책처럼 신봉하는 분들, 나의 소중한 인간관계의 목록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절망과 낙심은 무엇 때문에 얻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사람 때문입니다. 100% 사람 때문입니다. 그것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바로 그게 절망이지요. 부모가 자녀가 아니면 낙심이라는 말을 쓸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는 얘기해요. 목사님 그런 얘기는 낯설어요. 우리 아이는 그냥 희망인데요. 늘 기쁨일 뿐인데요. 늘 감동과 눈물일 뿐인데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말을 이만큼 섞으면 분노하게 될 거예요. 보호 본능이 발동하게 될 거예요. 응? 우리가 아이가 어때서? 왜? 뭐가 어때서? 나는 보기만 해도 감격인데 왜? 왜? 네. 선생님이 뭔데?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예, 이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을 넘어서 다시 사람을 얻는다? 아니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을 때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막연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와 닿을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음부에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암송한 구절이 나온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뢴다. 나의 사정을 고한다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카톡하고 이 전화가 지금 막 땡겨가지고 막 이거부터 빨리 어떻게 풀어놔야 그 다음에 뭐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뭐 큐티를 하든지 말든지.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요. 요즘 마음이 그래가지고 큐티 좀 쉬었어요.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어떤데? 마음이 왜요? 하나님은 원래가 2인자죠.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천덕꾸러기죠. 그래서 마음이 어떠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음이 어떠기만 하면 멀어지니까. 그리고 핑계되는 거죠. 교회도 가고 해야 되는데 요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몸도 그렇고요. 몸이 어때서요 여러분? 예? 몸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SOS를 쳐야죠. 전화기에 SOS 기능 있죠. 잘못하다가 실수로 눌러요. 요새. 이거는 생전 쓰지 말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좋긴 한데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께 긴급하게 SOS 칠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은 뒀다 어디서 먹어요? 하나님은 왜 있어요? 하나님께 SOS 안 치고 시사미 요새 뜸한데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죠. 잘 지내죠. 걱정 마세요. 잘 지내요. 아주 뭐 잘 지내고 있어요. 하나도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어떻게 잘 지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데 어떻게 잘 지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빈자리를 상식이 채워요. 세상 상식이. 예? 한 주머치도 안 되는 세상 상식이 내 삶을 채우는데 어떻게 그가 평안하겠어요, 여러분? 다시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 얘기는 계속 연속된 얘기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스토리에 매몰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우리가 말씀 묵상할 텐데 예, 여러분이 잘못하면 상식으로 읽어요. 상식으로 읽어서 인간관계 다 그래 나도 해봤어. 여러분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같이 읽어라.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라. 빌립보서를 같이 읽어라.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어라. 히브리서를 같이 읽어라 해요. 말씀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 중에, 절망 중에,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원을 섬기다가도 어려운 일 있으면 딱 그 얘기 접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세요. 온갖 말로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래서 다시 카톡하고 전화번호부 뒤지기 시작하고 물론 그 애끓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것도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빨리 그냥 하나님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하고 마음을 통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라요. 자식에게는 그렇게 하잖아요. 예? 아니 돈은 보냈잖아 어떻게든지 자식한테 돈은 보냈잖아 그 다음은 뭐 할 건데요? 예? 네가 이 예비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건데 이 엄마의 마음을 네가 알아야 될 거야 너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떠났어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모를지도 몰라. 예. 그 돈 갖고 딴짓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맨날 엄한 생각만 할 수도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래야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 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하면 뭐 하는데요? 그 다음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네. 문제는 그를 해서 문제예요. 문제를 그래서. 요즘 문제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문제가 계속 되잖아요. 예상한 대로입니다. 요나단은 우리 아버지 안 그럴 거야 라고 사울에게 다윗에게 보증했는데 다윗도 오케이 오픈해 놓습니다. 그리고 가서 한번 떠보세요. 그랬더니 이 월삭제 매달 초 하루에 예, 가족 단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 자리에 이제 사울 왕의 가족이 있는 거예요. 예, 사울은 맨날 앉는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습관이 무섭죠? 그런데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다윗은 부마이고 장수이고 그 다음에 음악가이고 그래서 다윗은 필참이라 그랬죠? 예, 또 눈에 가시 미운 사람이니까 눈에 보여야 돼. 보여도 미우고 밉지만 안 보이면 또 더 미운 거예요. 근데 첫날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월삭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네,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부정하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했거나 뭔가가 있으면은 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죠. 첫날은 다윗이 안 보였는데 사울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뭔가 부정함이 있겠지. 그런데 그 다음날 안 보이니까 벌써 마음속에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거든요. 요나단에게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지나간 듯이 묻지만 온통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예,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설 자리도 없고 온통 그 생각이 차지하게 됩니다. 불행한 거죠. 사울왕이 그럴 필요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경멸과 그리고 혐오가 그 가운데 가득한 거죠. 요나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버지 사울의 마음이 걸리고 무서웠으면 다윗이 한 얘기 조금씩 바꿉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다윗이 급하게 간다고 얘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속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고 예, 매년제를 드리는데 베들레헴의 형들이 내게 오라 그래서 내가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를 가게 해주고 왕에게 잘 말씀드려달라 내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치를 보면서 가게 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그 화를 뒤집어 씌우죠. 못할 말을 하고 막말을 합니다. 폐역무도한 계집애 소생아.
성차별 발언을 포함해서 굉장히 심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이새의 아들을 나 대신에 택했구나. 그 수치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경고합니다. 이 불쌍한 여사가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하고 같은 하늘을 이고 살지 못할 것이다.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제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다윗 때문에 너는 일생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게로 그를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멀어진 것은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맹세를 밥 먹듯이 하면서 자꾸 바꾸죠. 요나단에게 그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라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접수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죽지 않게 하죠.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 살해에 대한 의지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관계 아니죠. 죄가 그를 사로잡은 거죠. 예, 불신앙이 그를 사로잡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상식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너는 설 자리가 없을 거라. 그는 하나님 더 이상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머피의 법칙, 무슨 법칙, 베스트셀러 인생의 뭐 12가지 법칙, 7가지 법칙 그런 거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멀어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아들 길보아 산에서 그 아들 요나단은 결국은 자기하고 같이 죽잖아요. 예. 리어 왕처럼 맥베드처럼 자기의 가치 있는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서 여러분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게 올 때마다 걱정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마음에서 멀어질까?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할 게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 되는 것도 걱정돼요. 어느 날 생둥생둥한 표정을 갖고 나타날까? 뭔가 부족함이 없는 듯한 표정으로 나타나서 생둥생둥한 표정으로 하나님 없는 듯이 처신을 취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0% 아이고 잘 됐네요, 잘 됐네요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금제를 두셔야 돼요. 금제. 예, 뭔가 약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난 날이 날로 날로 가까이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주님이 찾아오신 날이 언제일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허련히 임할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들레 나가서 다시 만납니다. 요나단은 굉장히 미안했겠죠. 다윗의 우려가 사실이었고 자기가 호언장담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다윗에게 요나단은 시그널을 보내죠. 왜 가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 아이를 시켜가지고 퍼포먼스를 했을까? 그거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아마도 예 반말은 쥐가 듣기 때문이 아닐까? 낱말은 새가 듣나요?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다윗이 숨어있는데 아마 다윗이 요나단을 믿지 못한다 생각했을까요? 화살로 사인을 보내고 다윗이 그 바위 뒤에서 알았을 겁니다. 아, 사울왕이 나를 죽이라는 게 분명하구나. 그리고 시동을 보내고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울죠. 남자의 눈물, 남자의 포옹입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이 훨씬 더 요나단보다 슬퍼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요나단에게 알 수 없는 사랑을 덧입었고 그의 은총을 힘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당신들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게 뭐가 있어요? 옛날 우리 트로트에는 저 바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그래서 침대에서 큐티 같이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좋을 때는 그냥 악요풀인데 조금 안 좋으면 그 나눴던 말씀이 걸림돌이 돼요. 나눴던 말씀이 걸림돌이 돼서 당신은 묵상도 그렇게 잘하면서 말을 참 잘하지, 성경도 아는 게 많아. 그래갖고 하나님을 핑계로 또 싸우는 거야. 화 있을진저. 정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끼어들이시는 거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 곱게 죽어라. 하나님 물고 들어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죄인된 내가 왜 영광된 하나님을 건드려요? 왜 건드려? 뭐 한국 기독교가 어쨌다고요? 왜 하나님을 건드려? 화 있을진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서로에게 하나님을. 제자반에서는 그 얘기를 다 들었지만, 그 잔인한 자비라는 책에 보면 C.S. 루이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셜던 베너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와 너무나 그렇게 아삼육으로 사랑했죠. 너무 사랑했죠. 해마다 사랑을 재봐가지고 그 전해보다 사랑이 덜하면은, 그렇게 사랑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자기들은 경비행기를 전세를 내자. 그래갖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다가 쭉 끝까지 올라가다 거기서 죽자.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을 해마다 사랑을 잽니다. 온도계로 재요. 그러니까 과연 작년보다 더 뜨거워, 더 뜨거워, 더 뜨거워. 그러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뭔가 마음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죠. 누가 먼저 만나냐면 그 아내가 먼저 만나요. 네, 거기에는 이 C.S. 루이스의 전도가 역할을 했고요. 그 아내가 주님을 만나요. 그 남편이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에게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랑에 빠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걸림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 마음과 온 영혼, 온 삶을 다시 드리고 그 죄에서 해결함을 받아요. 자기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찾아있는 그 죄의 문제에 해결함을 받고요. 기쁨 얻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예수님 영접하기를 바라요. 근데 남편은 그 아내가 자기보다 하나님 사랑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되고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더 사랑해 주기를 바랬는데 아내는 암에 걸려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다가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님 영접한 지 7년 만에 일이죠. 근데 세상을 떠나면서 그 남편은 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옆에 있고 당신이 옆에 침대에 누워있고 늘 같이 동행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눈물을 뚜벙뚜벙 그러기를 원했는데 아내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남편에게 아쉬워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과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평안히 가는 거예요. 그게 또 시험이 되는 거야. 영화를 써야 되는데 다 소용없어. 당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아내가 너무나 평안하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답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녀 때문에 예배 못 드렸다는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 크면 이제 드리게 될 거라고요? 아니요, 그러지 않게 될 겁니다. 아이가 커도 그 빈 자리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자식 팽개친다는 말이 맞네요. 가족을 버린다는 말이 맞네요. 맞습니다.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버리게 되는 것은 아니죠. 내 마음에서 버리는 거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절망과 낙심을 넘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어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절망과 낙심을 넘어, 내 아들과 딸을 넘어, 내 아내와 남편을 넘어, 내 삶의 문제를 넘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시험을 이길 답을 주시고 사람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큐티하다가 아내의 얼굴이 갑자기 무서울 정도로 차분해지거든 할렐루야 하십시오. 예? 저게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거든 이게 교회에 미쳐서 이제 부모보다도 그렇게 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이 꽤 뺏기고 잘못된 사람은 없어요. 물론 신천지나 이단에 잘못 뺏기면 문제죠. 그러나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DNA에 마음을 뺏기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가정사에게 목표는 그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을 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구가 돼서 접착제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들 사이를 떼어놓아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왕이 되시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헤어집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토굴에서, 아멸에서,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서, 기가 막힌 골짜기에서, 웅덩이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그의 목자가 되시고 그의 손이 되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행기가 흔들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미국 영화처럼 메시지 써요. 인터넷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제이 I love you 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구하시고 그래야 절망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